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 토지와 안성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항상 좋은 땅과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을 과학적인 투자 방법으로 연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수 있는 토지를 연구 분석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은 이제 구정도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아 해서 안성시에 있는 바로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바로 요 땅입니다. 저기 멀리 고삼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면서 여기에다가 그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은 집이 바로 요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시 그 옆에 있는 안성시 전원주택 부지, 고삼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농지 200여 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역시 집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오래된 뉴스이고 또 전셋값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오르자 지방도 오르고 TV에서는 집을 알아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인기 프로그램도 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인적이 드물고 공기가 좋은 곳, 바로 경기도 안성시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 저수지 인근에 전원주택 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토지 200평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전원주택의 부지 선정 요령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큰 비나 물로부터 안전한 곳이 좋고 약간 지반이 높은 바로 요런 땅이 좋겠죠. 그리고 지반이 안정적이면서 습하지 않은 땅이 전원주택으로서는 요지가 되지 않나가 싶습니다. 또 반드시 이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길이 있는지의 여부, 또 전기가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물과 식수의 공급 가능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주변 환경이나 이웃들과의 적응 가능 여부도 판단해서 전원주택 부지를 선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오늘은 전원주택에 관련된 안성시의 고삼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 200여 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도대체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자, 여기는 평당 90만 원 정도의 옥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성시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그 전원주택 부지는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길도 있고 지대가 높으면서 저 멀리 고삼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안성시 전원주택 부지 200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용인시와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용인시와 안성시 땅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